저서 사회성의 고민입니다나 네. 울트라 소셜을 보면 진화학 중에서도 네. 인간 사회성의 진화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는 사회성의 가장 큰 변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앞으로의 시대가 사회성이 고민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 이유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사회성은 이렇게 무한대로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성의 총량은, 제가 책에 이제 덤바이스 얘기하면서 한 우리 뇌의 한계 때문에 한 친구를 한 150명 정도를 두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즘 우리 너무나 많은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성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쓸수 있는 그런 채널들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하다 보면 너무 지친다는 거죠. 사회성이 고갈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관계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지, 혹은 기껏해야 인간과 동물의 관계 아닙니까? 그거는 과거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갤럭시나 이런 거다 키고 뭐 대화를 해도 그것이 AI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관계가 되는 거죠. 비록 인간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든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아주 진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시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인간 동물을 넘어서서 인공물, 그 다음에 로봇, AI지만 알고리즘 같은 거. 비인간적인 인간물과의 관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회성의 새로운 도전이면서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회성의 미래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성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AI를 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유독 AI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마침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연구를 해서 출판을 했어요. 이세돌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때,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세돌 이기길 바랬지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희가 연구를 스탠바이를 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 우리가, 진짜로.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을까? 그래서, 사실은 연구팀의 그 바램은 지기를 바랬어요, 이세돌이. 져야지 우리가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어떻게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정말 그때 우리가 4대 1로 졌잖아요. 저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졌을 때 도대체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위협을 받았는가, 이걸 실제로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어떤 합리성이라는 부분하고 정교함이라는 부분에서 큰 위협을 받았어요. 그 부분이,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합리성, 이거 안 되는구나. 정교하지 않구나, 인간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냥 쭈그러져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의 자율성이 되게 중요하다. 창의성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 생겨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장님은 혹시 개를 키우신지 모르겠는데, 개는 우리의 친구잖아요. 근데 반려견 반려묘를 우리가 친구로 두면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냄새를 너무 잘 맡고, 막 소리도 너무 잘 듣고, 그래서 난 너무 열등감이 생겨.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AI가 만약에 모든 부분에서 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 우리를 능가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친구로 둘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롭게 우리를 재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책에서 이제 위협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야 할 특성으로 뭐 실수가 잦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수를 잘하다, 잘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뭐 실수를 잘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결점이지. 근데 만약에 기계의 도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인간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우리가 판판이 다 깨진다. 그럼 우리는 그냥 정말 우울한 상태로, 침울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 길을 찾겠죠. 그러면 그동안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사소했던 부분들, 혹은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 하지만 로봇은 잘 못하고 기계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겠죠. 실수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 길을 다시 찾을 건데,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AI를 발전시켜야 될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잘하는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로봇을 계속 그쪽에 투입하는 거는, 그쪽으로 발전시키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